최한성 배칠수의 고전열전 삼국지 제10부 이각과 곽선. 동탁의 뒤를 이어 한나라의 실권을 장악한 동탁사인방. 그 중에서 특히 이각과 곽산은 스스로를 대사마 대장군이라 칭하며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는데, 그 위세는 이미 왕년의 동탁을 능가하는 것이었다. 이봐 곽사야, 권력이라는 거 말이야 막상 잡아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네. 아이, 그러게 말이야. 예전엔 동태사가 그렇게 대단해 보였는데, 뭐 우리도 해보니까 어렵지 않네. 반대하는 놈들은 잡아 족치고, 힘없는 놈들은 깔아 뭉개는 되는 거였어. 야, 곽사. 난 말이지, 요즘 가끔씩 옛날 생각이 나. 동탁 밑에서 병졸 생활하던 그 시절 말이야. 그때 우리 정말 고생 많이 했지. 아니, 그게 벌써 20년 전이야. 이각과 곽사의 우정은 남달랐다. 20여 년 전 두 사람은 동탁이 지휘하는 서량군에서 서러웠던 이등병 시절을 함께 보냈다. 이각, 오늘도 힘들었지? 맨날 그렇지 뭐. 훈련 받고 작업하고 고참들한테 깨지고. 그래도 어쩌겠어. 군대란 게 다 그렇잖아. 참고 견디다 보면 언젠가 우리도 병장 달고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래도 곽사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이렇게 밤마다 너랑 화장실에서 만나는 게 내 군생활의 유일한 낙이야. 어, 이거 참, 내가 너 주려고 선물 가져왔어. 뭐, 뭔데? 고참들 몰래 팬티에 숨겨놨던 초코파이야. 자, 너 먹어. 곽사야, 너 오늘 작업하느라 저녁도 많이 못 먹었잖아. 자, 얼른 먹어. 아니야, 곽사야, 네가 먼저 먹어. 아이, 난 배불러. 어서 먹어. 아니야, 네가 먼저. 에이, 너부터 먹으라니까. 네가 먼저. 아니, 이런 씨, 연기 빠뜨렸네. 괜찮아, 꺼내 먹으면 되지 뭐. 아, 안 돼, 먹지 마. 아, 싫어, 먹을 거야. 나 배고프단 말이야. 안 돼, 이가. 박사, 왜 그랬어? 왜 물을 내린 거야? 이각,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자존심만큼은 버리지 말자. 우린 땅끄지가 아니야. 우리에겐 꿈이 있다고. 곽사야. 응. 우리 나중에 성공하면 꼭 초코파이 박스째 사다 놓고 먹자. 당연하지. 난 성공하면 A급 깔깔이로 이불을 만들어서 덮고 잘 거야. 곽사야. 응. 우리도 저 밤하늘의 별처럼 언젠가 빛날 수 있을까? 걱정 마, 이가. 우린 꼭 성공할 거야. 우리 이름은 만천하에 떨치게 될 거야. 곽사야, 우리 성공하더라도 절대로 이 우정 변치 말자. 당연하지. 우린 친구잖아. 이랬던 이각과 곽사가 마침내 동탁의 뒤를 이어 천하의 실권을 잡은 것이다. 하지만 보고 배운 게 그렇다 보니 권력을 잡고 난 후 이들의 행동은 동탁의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다. 이들은 심지어 천자까지 우롱했다. 아이고, 천자폐하 오랜만이요. 간만에 인사나 하러 왔으다. 아이고, 우리 천자 이제 다 컸네. 아이, 그죠? 아이고, 형, 형, 얼굴에 수염 나고 좀 봐요. 아, 이제 어른 다 됐네. 이보슈 천자폐야, 이제 좀 컸다고 괜히 반항하지 말고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착한 천자 되세요.
알았죠? 게다가 조정의 인사권을 제멋대로 휘둘렀다. 아이바이가 공석 중인 벼슬 자리에 이 친구, 어? 이 친구 앉히면 어떨까? 누구? 그 친구 예전에 음주로 말을 몰다가 사고를 친 적이 있다던데 괜찮을까? 아이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런 거 일일이 따지다간 사람 못 뽑지. 하긴 뭐 그까지 전과 하나쯤이야. 애기옷이지. 반대하면은 확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자고. 이각과 곽사의 이런 횡포 앞에 백성들의 원성은 높아만 갔는데 그러자 이들도 나름 유화 정책을 펴기 시작한다. 바로 백성들과의 대화가 그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대사마 이강님과 대장군 곽사님을 모시고 백성 여러분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분부터 질문해 볼까요? 저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아, 질문하시죠. 신월동 재래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평범한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나아지고 있다. 지표가 어떻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같은 영세상인들은 전혀 그걸 피부로 느낄 수가 없다. 그런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장사에서 먹고 살기 너무 힘듭니다. 이 영세상인들을 위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마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아,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혹시 저기 무슨 장사합니까? 저는 생선을 막 팔고 있습니다. 아이고, 마침 잘 됐네요. 제가 옛날에 생선 장사를 해봐서 잘 압니다. 성실하게 일하면서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 꼭 좋은 날이 올 겁니다. 파이팅! 생선! 자자자자자자. 그럼 다음 분 또 질문해 주시죠. 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경기도 일산에 사는 평범한 자, 유시민입니다. 요즘 대학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요. 여기저기 힘들다고 난립니다. 자식 등록금 대다가 허리가 휘게 생겼다. 실제로도 휘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요. 예전에 소 팔아서 뭐 한다고 해서 우글탑 했는데 이제는 부모 등골 다 빼먹어야 대학을 졸업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인골탑이라고 해요. 인골탑. 이 치솟는 등록금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니는 애들을 좀 도와서 잘 압니다. 꼭 참고 성실하게 뒷바라지 하다 보면은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아버님. 우골탑, 인골탑, 파이팅! 저기요! 네. 거기, 손 드신 분, 질문해 주십시오. 미안한데, 화장실 좀 가고 싶은데, 나 오줌 마린데, 나. 그거는 제가 답변해 드리죠. 제가 예전에 오줌 마려봐서 아는데요. 꽉 부여잡고 기다리시면 언젠가 시원한 날이 올 겁니다. 오줌 파이팅! 한나라 신화 중 태위 양표라는 인물이 있다. 그는 기울어져가는 한시를 걱정하는 조종의 원로 대신이었는데 그런 그가 어느 날 천자인 헌제의 부름을 받았다. 폐하, 부르셨사옵니까? 어서 오세요. 폐하, 오늘따라 용안이 무척 어두워 보이십니다. 짐의 얼굴이 그렇게 어두워 보입니까? 예, 폐하.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조명을 줄여서 그렇습니다. 형광등을 하나만 켰어요. 예. 실은 올겨울 전기 사용량이 급증했다고 짐 보고 전기 좀 아껴 쓰라는군요. 예? 누가 감히 폐하께? 누구겠습니까? 대사마 이각과 대장군 곽사지요. 제가 쓰던 전기장판도 낼름 뺏어갔어요.
폐하 망극하옵니다. 한 마리 호랑이를 내쫓았더니 이젠 두 마리 늑대가 짐을 괴롭히고 있어요. 양표, 짐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겠소? 폐하, 천도를 역행하는 저 두 역적에게 반드시 천명이 내릴 것이옵니다. 부디 때를 기다려 주시옵소서. 그런 때가 과연 오긴 오겠소? 폐하, 이각과 곽사의 사이에 금이 간다면 동탁과 여포가 그랬듯 저들 역시 스스로 무너질 것이옵니다. 하지만 저들은 오랜 시간을 함께한 죽마고우라고 들었어요. 그런 저들을 갈라놓을 수가 있겠소이까? 폐하, 저를 믿고 맡겨주십시오. 반드시 성공해 보이겠습니다. 후한 말에 난세는 힘없는 민초들에게 고통과 절망을 안겨줬지만 반대로 어떤 이들에겐 인생 역전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20년 우정의 죽마고우 이각과 곽사가 바로 그 주인공이었는데 무명의 말단 병졸들이었던 이들은 난세의 홀단을 틈타 천하의 실권을 장악했다. 이런 걸 가리켜 인간성리라고 하는 거지. 아이, 개벼! 가문 좋고 학벌 좋다고 의시되던 천하의 잘난 것들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이지? 모두들 눈 깔고 알아서들 깨거라. 이제 천하는 우리의 것이야! 하지만 햇볕이 강할수록 그늘도 짙어지는 법. 이 둘의 횡포에 대한 한나라 중신들의 반발도 점차 커져가고 있었는데 특히 태위 양표라는 인물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두고 보자. 반드시 니놈들의 약점을 잡아내고 말겠시오. 그러던 어느 날 조정에서 부부 동반으로 조촐한 파티가 열렸다. 대사마 이각과 대장군 박사도 각자 아내를 동반하고 파티에 참석했는데.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 아이, 원 아니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 근데 이 의원 사모님은 갈수록 젊어지시네요. 어머, 어머. 아이고, 누가 보면은 아가씨인 줄 알겠어요. 박사는 그렇게 의례적인 인사를 나누며 파티장을 돌고 있었다. 그런데 네, 잠깐 일이 온나? 어? 아이, 왜 그래 여보 자기야? 봐라, 네 아주 젊은 여자 보더이 좋아 죽대. 남의 와이프가 그래 부릅나?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인사 치레로 그런 거지 뭐. 아이든데 눈빛이 아주 부러워 죽던데. 그래, 너그 마누란 이래 늙고 취해 보인다 그게지. 아유, 여보 자기야, 그런 게 아니고. 아, 이게 뭐가인데? 아, 여보 자기야. 와, 아이, 사람들이 보잖아. 와, 쪽팔리나. 남편이 바람나게 생겼는데 내로 지금 치맨 차리게 생겼나? 아이, 여보 자기야, 아이, 내가 무슨 바람이 났다고. 멀쩡한 부인 두고 딴 여자 힐끔거리는 게 바람 아이고 뭔데? 구름이가? 태양이가? 아니야, 여보 자기야. 아, 여보 자기야. 미안. 내가, 네. 내가 아주 그냥 무조건 잘못했어. 네. 여보 자기야. 오늘 집에 가면 아주 죽었어. 각오해. 천하에 두려울 것 없는 대장군 곽사. 하지만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그의 아내였다. 박사의 아내는 무시무시한 악처로 소문나 있었다. 아이, 여보세요? 네네네. 아이, 내가 지금 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전화 주실래? 예. 그럼. 네, 지금 그거 누구 전화인데? 와그니 급하게 끊었는데. 아이, 그냥 별거 아닌 전화야. 별거 아닌 게 아닌 것 같은데. 네, 그거 여자자. 에? 아니야. 이게 저 보험회사에서 전화 온 거야? 뭐 무슨
보험 들라고. 보험? 무슨 보험? 와, 내 말고 딴 여자한테 양다리 보험 들라고. 아이, 여보 자기야. 아이, 그런 거 아니라니까. 네 오늘 지긋거든. 집에 가서 봐. 세계 3대 악처로 불리는 악명 높은 아내들이 있다.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 톨스토이의 아내 소피아, 그리고 모차르트의 아내 콘스탄체. 역사적 위인이자 천재인 남편을 둔 죄로 그녀들은 오늘날까지도 악처의 대명사로 불리우고 있는데, 그러나 그녀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본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먼저 소크라테스. 인간들이여, 너 자신을 알라. 여보, 지금 당장 먹을 끼니가 없는데 그딴 소리만 하고 있을 거예요. 내 지금 이거 지금 남편 지금 철학하는 거 안 보이? 그런 형이 화학적인 문제로 내를 괴롭히지 마. 저 믿게. 인간들이여, 너 자신을 확실히 알라. 시끄러워, 이 웬수야! 아, 나. 그런가 하면 톨스토이는 악필인 그를 위해 평생 교정을 봐주고, 가난 속에서도 무려 9명의 자녀를 낳고 길러준 아내를 속이고 이런 유언장을 남겼다. 마, 그동안 내가 쓴 모든 소설의 저작권과 또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헐, 여보,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럼 나는... 당신은 평생 이 가난과 고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극하기 때문에 이 재산이 없어도 잘 견뎌낼 수가 있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그런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어쩌고 어째요? 미치신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모차르트는 또 어땠는가? 평생을 음악과 여자에 미쳐 살며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 아가씨, 당신을 위해서요 노래 한 곡 만들어 봤걸랑요? 자, 한번 들어보겠어요. 여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여자 누구야? 이 아가씨? 이 아가씨가 누구냐면은 친척이야. 나랑 친척. 친척? 무슨 친척? 처제. 네, 처제야. 뭐가 어떻게 처제? 쟤가 내 동생이니? 에라이. 그렇다. 세상에 악처란 없다. 아내를 악처로 만드는 나쁜 남편이 있을 뿐이다. 무릇 아내란 남편 하기에 달린 것이다. 그래서 애처가 공처가는 종이 한 장 차이일 뿐이다. 애처가의 앞치마엔 땀과 정성이 배가 있고, 그리고 공처가의 앞치마엔 세제와 눈물이 적셔 있다. 애처가에겐 밤에 자식들이 걸림돌이 되고, 그리고 공처가에게는 밤에 자식들이 방패와 구세주가 되고, 그리고 애처가는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 선물하고, 공처가는 살기 위해 아내에게 선물을 한다. 그런 생활 저는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대장군 곽사에겐 이런 얘기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었는데, 이런 곽사의 모습을 아까부터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한 남자가 있다. 그는 바로 조정의 원로 되신 태위 양표다. 곽사, 저런 못난 놈을 봤나? 집안도 제대로 다스리질 못하면서 어찌 나라를 다스리려 한단 말인가?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양표의 머릿속으로 뭔가 기막힌 계책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곽사에게로 다가간다. 아니, 대장군, 파티가 한참 무르익고 있는데 벌써 가시게요? 집에 좀 급한 일이 생겼어. 뭐하노, 그만 세리기 안 나오나. 알았어, 여보 자기야, 얼른 갈게. 저 그럼 이만. 사모님이 보통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겉보기엔 저래도 얼마나 착하고 고분고분한 여잔데요, 제 말이라면 아주 그냥 꼼짝을 못합니다. 지금 뭐라 철심으로 썼노? 반대가 안 나오나 말이야. 지금 나 얼른 갈게.
여보자기야, 같이 가! 곽사는 그렇게 떠나가고 양표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래, 곽사, 곽사, 너 아주 딱 걸렸어! 그로부터 며칠 후, 조정의 정무를 마치고 퇴근한 양표는 아내에게 꽃다발을 하나 건넨다. 아유, 자! 어머, 이게 뭐래요? 집에 오는 길에 꽃이 하도 예쁘길래 당신 생각나서 한 다발 샀지. 이거, 당신 또 뭐 잘못했시오? 어? 카드 썼시오? 얼마나 썼시오? 허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당신 주고 싶어서 사온 거라니까. 당신이라 한 입을 덮고 산 지 30년이요. 귀신을 속이지 날 속여요. 얼른 대요. 뭔 뇌물이래요? 줬어. 그럼 사실대로 말하리다. 여보, 이 나라 종묘 사직을 위해 당신이 좀 나서주시오. 에? 아, 갑자기 그게 뭔 소리래요? 당신 말이야. 대장공 곽사 부인하고 친하잖아, 응? 아, 뭐 좀 알지요. 같은 계모임인데. 그럼 그 여자가 질투가 심한 것도 알고 있어? 아유, 그럼은 알고 있지요. 성격이 보통 아니어요. 그냥 남편 아주 꽉 잡고 살아요. 그래서 말인데, 당신이 그 여자 질투심에 불을 질러주시오. 예? 아유, 왜 멀쩡한 남의 가정에 불화를 만든대요? 그게 바로 천자폐하와 이 나라 만백성을 위한 길이기 때문이요. 여보, 내게 이렇게 부탁하겠소. 내 청을 들어주시오. 과연 양표의 계략은 무엇일까? 대사마 이각과 대장관 곽사, 20년 우정의 두 친구를 갈라놓기 위한 모종의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다. 음모의 주인공은 바로 한나라 원로 대신 양표. 곽사의 부인에게 접근을 해서 마치 곽사가 바람에 난 것처럼 슬쩍 소문을 흘려주시오. 응? 아, 글씨 해보긴 해보겠는데 지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시오. 아, 걱정 마시오. 이런 일은 수다스럽고 방정맞고 입 가벼운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오. 누구도 할 수 없지. 아, 응? 그런데 이게 욕이요, 칭찬이요? 일찍이 사도 왕윤이 그랬던 것처럼 양표는 지금 여자를 이용해 이각과 곽사의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양표의 아내는 곽사의 집을 방문했다. 안녕하셨시오, 사모님. 아유, 네, 어쩐 일이세요? 아이고, 요즘 벤지 다 하도 오래되고 해서 그냥 수다나 좀 떨려고 들었시오. 잘 오셨어요. 마침 나도 심심하던 참인데. 아이고, 아니 근데 앞전에는 경상도 사투리로 쓰지 않았시오? 흥분해서 고향말이 나온 겁니다. 저 서울말 쓰는 여자예요. 양표의 아내는 자리에 앉자마자 작전에 시동을 걸었다. 아이고, 참,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서도 우리 사모님은 참 대단하셔요. 제가 대단하다뇨? 아이, 대장군께서 이렇게 성공하신 게 다 누구 덕이것이오? 사모님 덕 아니것이오? 고생 많이 하셨지요. 아휴, 말이 났으니 말이지, 참. 특히 신혼 때 말도 못했어요. 몇 년을 월세로 살다가 겨우 전세로 옮겼는데 주인이 전세금을 배로 올려달라지 뭐예요. 그래서 다시 월세 신세가 됐어요. 아유, 요즘 신혼부부들 다 그렇게 살아요. 어디 그뿐인가요? 출산이 애국이라길래 아이를 셋이나 낳아 키웠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보육 지원도 없고 사교육비 등록금에 그냥 허리가 휠 지경이었답니다. 그래요. 아, 자식 하나 대학교 그 졸업시키는데 2억 6천만 원이 든대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에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형편은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그땐 정말 앞이 캄캄
하더라고요. 그래도 참으로 이렇게 성공하셨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러게 말씀입니다. 이젠 다 옛날 얘기가 됐네요. 아이고, 근데 남자들은 왜 그런데요? 응, 이렇게 착한 조강지처를 놔두고 대장군도 참 야속하시지. 네? 아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이고, 그냥 나 혼자 말이에요. 부인, 혼잣말 아닌 거 알거든요. 지금 우리 남편 얘기한 거 맞죠? 아니에요. 아이고, 저기 신경 쓰지 마세요. 괜히 들어봐야 속만 상해요.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아유, 자, 그냥 가봐야 것이요. 다운. 아이고. 가긴 어딜 갑니까? 아이고. 부인, 포떡 뭘 허이소. 내 화를 나거든요. 곽사의 부인은 말려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질투심에 불이 붙은 것이다. 그걸 허이소. 이건 저 어디까지나 그냥 소문인데요. 그 젊고 이쁘기로 소문난 이각장군 사모님 아시지? 하모요. 내랑도 친한데. 근데 와요. 아이고, 그 참말로 말씀드리기가 거시기한데요. 그 이댁 나으리와 그 젊은 사모님이 서로 저기 아이고 그렇고 그거는 거시기한 사이라는 소문이 뭐라고? 우리 남편 강이가 부인이 그렇고 그런 사이? 지금 어디까지나 소문이에요, 소문. 아이고, 뭐 봤다는 사람이 여럿 있긴 하지만서도 내 인간 어디 들어오기만 해봐. 그날 밤, 마 아무것도 모르는 곽사는 순진한 얼굴로 퇴근을 했다. 아이, 소원을 말해봐. 여보, 자기야! 나왔어요. 고마. 이리 와가 앉아봐라. 아, 여보, 자기야. 아이, 또 왜 그래? 네 오늘 와 이리 늦었노? 아, 아침에 얘기했잖아. 오늘 저기 이각인에서 술 한잔 한다고. 이리 와봐라. 근데 와, 네 옷에서 여자 냄새가 나는데. 냄새? 이거 저 이각 부인이 옆에서 술 따라줬군. 뭐라고? 이각 부인? 네 오늘 아주 죽었어. 여보 자기, 왜 그래? 넬로 못 산다. 넬로 못 살아. 여보 자기, 내 뭐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잘못했어. 여보 자기야, 용서해줘! 그런데 하필 그때 곽사가 양말을 또 뒤집어 신고 있었다. 네? 이게 또 뭐고? 네, 와 양말은 그거 신고 있는데. 양말? 이거 저기 오늘 내가 아까 낮에 사우나 갔다 왔거든. 그때 뒤집어 신었나 보네. 사우나? 응, 사우나. 네,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나? 여보자기야, 변명이 아니라 이건 진짜야, 여보자기야. 네, 오늘 내적과 내적능기야. 그럼 아주 짝을 보자. 안 돼. 잡아, 이 멘트야. 잡아. 여보자기야, 잘못했어. 여보, 살려줘. 죽어. 네, 앞으로는 절대 이각신의 집에 가지 마라. 알았나? 왜? 가지 말라모, 가지 마. 같이 당구도 치면 안 돼? 세일이, 같이 어울리다도 마라 말이다. 알았지? 네. 그로부터 며칠 후, 이각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이렇게 연락이 뜸하냐? 그냥 요즘 바빴어. 너 오늘 내 생일인 거 알고 있지?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저녁이나 먹자. 저 이각, 아이 미안한데 나 오늘 못 갈 것 같아. 왜? 너 좋아하는 전복 요리도 준비해 놨는데. 진짜?
아이 근데 내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정말 미안해. 그럼 할 수 없지 뭐. 몸조리나 잘해라. 그래, 생일 축하해 이각. 아이, 간만에 전복 요리 좀 먹을 수 있었는데 아이 아까워 정말. 곽사의 아내는 곽사의 이런 모습을 보고 더욱 엉뚱한 오해를 한다. 아직도 이각 부인을 못 잊었구만. 안 되겠어. 아무래도 독한 처방을 해야겠어. 그날 저녁 이각은 곽사를 위해 푸짐한 잔치 음식을 집으로 보냈는데 질투심에 사로잡힌 곽사의 아내는 여기서 엄청난 짓을 저지른다. 이각이 보낸 음식에 독을 집어넣은 것이다. 여보, 이각 씨가 당신한테 잔치 음식을 보냈어요. 아이 정말? 역시 이각이. 전복도 있지. 어? 아유 맛있겠다. 여보. 잠깐 스톱. 아유 왜 그래 여보 자기야? 당신은 이 나라의 대장군이에요. 남이 보낸 음식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되죠. 아니 이각이 왜 남이야? 괜찮으니까 얼른 줘. 글쎄 기다려봐요. 뽀삐야. 뽀삐야. 곽사에게는 몹시도 사랑하는 뽀삐라는 애완견이 있었다. 뽀삐야, 아빠 왔다. 아유, 아유, 예쁘네. 우리 예쁜 뽀삐. 나한텐 너밖에 없어요. 곽사는 아내로부터 당하는 서름을 뽀삐의 재롱으로 달래고 있었다. 곽사는 평생 단 한 번 아내에게 반항을 한 적이 있는데 바로 뽀삐 때문이었다. 아유, 진짜? 여보,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뽀삐, 수술시켜야겠어요. 아이, 여보 자기야, 수술이라니? 중성 수술 시켜야겠다고요. 아유 이런 발작 나서 날을 치는 것 좀 봐. 이웃에 폐안 끼치려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안 돼 여보 자기야. 안 돼요? 애완견에게도 생명의 존엄성이란 게 있어요. 우리 좀 편하겠다고 동물의 성 정체성을 바꾼단 말이야. 그건 안 돼. 맞아 안 돼. 당신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예요? 당장 뽀삐 일 내놔요. 안 돼 여보. 싫어 싫어. 나 없이 살기 싫어. 그날 이후 뽀삐! 우렁찼던 뽀삐의 목소리는 이렇게 바뀌었다. 월월월 나 여자게. 월월월. 곽사의 아내는 바로 이 뽀삐에게 독이 든 음식을 던져주고 있었다. 자 뽀삐야, 요 전복 하나 먹어봐라. 전복 좋아. 전복. 그 음식에 독이. 뽀삐는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진다. 아 이게 뭐야? 뽀삐야 괜찮아? 뽀삐야. 뽀삐야. 이각과 곽사, 이들의 우정은 어찌 될 것인가? 남편이 바람을 핀다고 오해한 곽사의 아내는 결국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질투에 사로잡힌 그녀는 이각이 보낸 잔치 음식에 독을 집어넣었고 그것은 이제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된다. 여보, 이각 씨가 당신한테 잔치 음식을 보냈어요. 아이 정말? 아이 역시 이각이야. 어, 전복도 있지? 아이고 맛있겠다. 잠깐 스톱! 아유, 왜 그래 여보 자기야? 당신은 이 나라 대장군이에요. 남이 보낸 음식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되죠. 아니 이각이 왜 남이야? 아니 괜찮으니까 얼른 줘. 어허 글쎄 기다려봐요. 뽀삐야 뽀삐야. 그래 뽀삐야. 저기 요 전복 하나 먹어봐라. 자. 전복 좋아. 음식에 독이. 이러면서 뽀삐는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이게 뭐야? 뽀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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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의 아내는 남편의 바람을 막아버려 이런 짓을 저질렀지만 전혀 바람을 핀 적이 없는 곽사는 이각을 의심한다. 그리고 이제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각, 아, 이놈이 감히 날 죽이려 해. 죽었다, 이각. 붙어보자.
침국은 뭐고 이젠 전쟁이다! 여보, 전쟁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각이 보낸 음식을 먹고 우리 뽀삐가 죽었어! 만약 저 음식을 내가 먹었다면 어찌 됐겠나? 이각 절대로 용서 못한다! 밖에 아무도 없느냐! 지금 즉시 병사들을 소집하고 전투태세를 갖춰라! 여보! 이게 아닌데, 일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장군 출동! 배신자 이각을 처단하자! 이각과 곽사, 20년 친구의 우정은 이렇게 금이 갔다. 두 사람은 자신이 거느린 전 병력을 총동원해 사활을 건 한판 승부를 벌인다. 이각! 20년 우정의 결과가 고작 이거란 말이야! 아이 천하의 더러운 배신자야! 적반하 하장도 유군수라더니 바로 내 놈을 두고 하는 말이로구나. 권력이 그렇게도 탐이 났느냐? 이 천하의 역정놈! 더 이상 긴 말하지 않겠다! 이젠 전조야! 이 구역질 나는 더러운 놈! 반사!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이 추잡스러운 놈아! 반사 받고 다시 반사! 추잡한 건 네 놈이야! 유치한 놈! 얘들아, 어서 저 배신자의 목을 쳐라! 보았더라는 자, 어서 이각을 죽여라! 이각과 각사 두 가문의 사적인 전쟁이었지만 한나라의 군권을 장악한 두 거물의 대결답게 그 규모는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을 방불케 했다. 연일 벌어지는 시가전으로 수도 장안은 초토화됐고 백성들은 또다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었다. 아이가 내 칼 받아라! 반사! 너나 내 칼 받아라! 야야야야야! 반사 받고 반사 더! 내 칼 두 번 받아! 반사 갖고 반사! 반사 백만 번! 좋아, 난 반사 천만 번! 반사! 자란 유치한 작자들, 저런 것들이 한나라의 지도자니 나라꼴이 이 모양이지. 어쨌거나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양 진영의 싸움은 계속됐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주군,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드리게 가후. 동탁 사인방의 든든한 브레인이었던 당대 최고의 모사 가후. 그는 지금 이각의 밑에서 참모로 일하고 있다. 주군, 현재 팽팽한 국면을 획가닥 전환시킬 계책이 있습니다. 획가닥? 그게 뭔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분. 명분입니다. 싸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천재를 우리 편으로 확 끌어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천재가 머물고 있는 황국엔 곽사의 군대가 철통같이 경호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방석호와 같은 기습작전이 필요합니다. 성공만 한다면 전세는 단숨에 우리 쪽으로 기울 것입니다. 성공한다면 좋긴 하지만 만약에 천자를 납치하려다가 실패하면 여론이 등을 돌릴 것이야. 아,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습니다. 가후 조금만 기다려보게. 이번 작전이 성공할지 안 할지 내가 도선님께 여쭤보고 올 테니까. 예? 이각은 미신을 몹시 신봉했다. 그는 젊은 시절 틈만 나면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다녔다. 아,
여기가 그 용하다는 확신도사댁입니까? 뭐, 아마도 제가 그 확신도사 맞을 것이다. 그런 확신을 맞추는 막아져 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저, 도사님. 제가 저 점을 좀 치고 싶은데요. 아니, 앉아서 얘기, 앉아서. 서서. 저기, 지가 왜 왔냐? 말할 필요 없습니다. 이름이랑 생년 월일만 되면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왜 왔는지 다 알아낼 수가 있다. 그런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 정말이십니까? 그럼 저, 여기, 제 이름이랑 생년 월일이 여기 있습니다. 어디 보자. 이거 어쩌다 홍대에서 술 마셨네? 에이? 친구들하고? 그리고 안주는 어묵탕에 5덟부 정도 먹었다는 확신이 생기는데? 아니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지난 가을에는 여자친구랑 강원도 놀러갔어. 그렇게 해서 설악산도 오르고 그리고 대포항에서 광어회도 먹었다. 그런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친구 중에 곽사라고 하는 베프가 있네. 그리고 요즘 가장 큰 고민은 앞으로 10년 후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런 요즘 고민을 가지고 있다. 그런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도사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 갖고 놀라냐 그런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도사님. 아까부터 왜 자꾸 탁자 밑을 힐끔거리십니까? 탁자 밑은, 별거 아닙니다, 이거 아무튼. 그게 뭐이십니까? 어디 있고, 어디다? 뭐야, 이거? 스마트폰으로 내 미니호피 보고 있었잖아? 들켜버렸네? 이게 또 어떻게 알았지? 그럼 복채는 안 받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라이. 기록에 따르면 이각은 집권에 성공한 후에도 진중에 무당을 상주시키고 때마다 구슬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던 어느 날 이각은 정말 용한 방울도사를 만나게 된다. 어디 보자. 이 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지. 예, 도사님. 갈수록 낮아지는 출산율 때문에 지방 소도시에선 아기들 울음소리가 뚝 끊기고 초등학교들이 잇따라 폐교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나타는 속담이 엊그제 같은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됐단 말이냐. 이러다가 우리도 저출산 고령화로 장기 불황에 빠진 일본을 닮아갈까 걱정되는구나. 조정의 최고 통치자로서 이 나라의 장래가 심히 걱정되옵니다. 출산율을 높이고 전국 방방곡곡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다시 찾을 방법은 없는지 방울점으로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방울점으로? 그거 좋지. 그래. 방울아 너는 아느냐. 전국 방방곡곡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다시 찾을 방법은 없는지 하늘라 브라우스 바스 베스 우두 도열 옛면을 넘버랄랄라. 이럴 수가. 방울도사님, 점괘가 나왔습니까? 아기들 울음소리보다 먼저 부모들 웃음부터 찾아주라고 나왔느니라. 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치솟는 물가에 전세 대란. 거기다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으로 이 나라 부모들 얼굴에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니라. 아기들 울음소리가 듣고 싶거든. 먼저 부모들 얼굴에서 웃음꽃부터 피게 하거라. 아이고, 도사님. 앞으로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이각과 방울도사의 만남. 사소한 오해로 인해 이각과 곽사는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전국은 또다시 대혼란에 빠져들었다. 수도 장안에서 양군의 치열한 시가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이각의 참모 가호는 특단의 계책을 준비하고 있었다. 주군, 전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선 반드시 천자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명령만 내리시면 특수부대를 지금 즉시 황궁으로 진투시키겠습니다. 그 성공하면 좋지만 만약 실패하면 여론이 악화될 텐데. 반드시 성공해 보이겠습니다. 절 믿어주십시오. 가후, 잠시만 기다려보게. 이번 작전의 성공 여부를
내가 도사님께 여쭤보고 올 테니. 예? 미신을 하늘처럼 신봉하는 이각에겐 만사 모든 일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스승 같은 이가 있었는데 그 이름 방울도사. 어디 보자. 전쟁의 주도권을 뺏고 승기를 잡기 위해 천자를 납치하려 한다고? 예, 도사님. 천자만 우리 편에 선다면 명분은 우리 쪽에 있습니다. 우린 황군이 되는 것이고 곽사의 군대는 천자에 맞서는 반군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천자도 보호하고 명분도 얻고 또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돈 줍는 일석이조의 계책이로구나. 저 오늘 밤 황궁으로 천자를 납치할 특수부대를 침투시킬 계획입니다. 이번 작전이 성공할 수 있을지 방울점으로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그건 좋지. 그래. 방울점으로 한번 알아보자. 방울아, 너는 아느냐? 특수부대가 성공할지 안 할지 아는 나왔느냐? 나왔어. 작전은 성공하고 이가 그대는 대박을 터뜨릴 것이라고 나왔느니라. 아니, 그게 정말이십니까? 슈퍼스타 K엔 허각, 삼국지엔 이각, 요즘은 각이가 대세라고 나왔느니라. 하는 일마다 빵빵 터질 것이니라. 이단이다. 아이고, 도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각은 즉시 명령을 내린다. 밤을 도사님의 점괘가 나왔다. 지금 즉시 특공대를 황궁으로 침투시켜라. 참모 가훈은 이각군 내에서 고르고 고른 정예 요원들을 선발한다. 오늘 밤 자정을 기해 작전을 개시한다. 지도세도 모르게 찍소리도 내지 말고 조용히 궁 안으로 침투해 천자를 모셔오도록. 예스! 아저, 그런데요, 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래, 뭔가? 아, 우리 삼국지는 오디오 드라마라 소리도 안 내고 조용히 움직이면은 청취자들께 들려드릴 게 없습니다. 방송 사고라고 오해하실까 걱정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방송국에 근무하시는 혹시 김승월 PD 아들? 오, 붕어빵이구만. 그렇다면은, 아, 최대한 의성어와 의태어 그리고 각종 부사를 활용해서 작전의 전개 과정을 애청자들께 친절히 알려드리도록. 알겠나? 예스! 드디어 천자를 납치하기 위한 이각군 특수부대의 작전이 시작됐다. 모두 이쪽으로. 담장을 뛰어넘는다. 실실. 조용히 착진. 잘했다. 대원들은 귀신 같은 솜씨로 황궁으로 접근하고 있다. 황궁 보초명이다. 모두 숨어라. 보초병 지나갔다. 모두 나와라. 승무원이. 아무 일 없다. 걱정 말고 나와. 상금. 그리고 마침내 대원들은 천자가 머물고 있는 어전에 잠입하는 데 성공한다. 이거 누구냐? 그대들은 누군가? 폐하, 저희들은 대사마 이각 장군의 부하들이옵니다. 이각의 부하들이라고? 폐하를 모시러 왔습니다. 어서 저희를 따르시지요. 감히 날 납치하려는 것이냐? 납치가 아니라 어가를 호위하러 온 것입니다. 폐하, 그리고 우린 지금 작전 중입니다.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말로 할 때 따르시지요. 지금. 여기는 용의 눈물.
작전은 성공했다. 드래곤을 안전하게 확보했다. 이상. 이각군 특수부대의 작전은 대성공을 거뒀다. 그런데 작전 성공 후 이각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 병사들에겐 단 한 푼의 포상도 내리지 않고 방울도사를 찾아간 것이다. 어디 보자. 감사의 뜻으로 나한테 선물을 가져왔다고? 아, 예, 도사님. 도사님의 정궤 덕분에 작전이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제 이거 약속하지만 받아주시지요. 어리석은 백성아, 난 그저 하늘의 천명을 그대들에게 전할 뿐 뭔가를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어서 그것을 도로 가져가거라. 아이고, 그래도 제 정성을 봐서라도. 됐다고 하질 않았느냐? 어서 치우거라. 그럼 이를 어쩌지요? 도사님께 드리려고 이 나라의 하나뿐인 300년 된 산삼주를 구했사온데. 산삼주? 300년 된? 예, 도사님. 근데 이 귀한 걸 안 받으시겠다니 과연 도사님은 도사님이십니다. 백성아. 예, 도사님. 그 갸륵한 정성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겠구나. 복채라고 생각하고 마지못해 받으라는 점괘가 방금 나왔느니라. 이단!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한 부하들을 외면하고 무속인들만 포상을 한 이각의 처사는 병사들의 불만을 폭발시켰다. 뭐야 이거? 일은 우리가 했는데 상은 도사한테만 줬다 이거지? 맞아요. 자, 일동 구호 준비. 제주는 우리가 넘고 술은 강석이 받냐? 제주는 우리가 넘고 술은 강석이 받냐? 병사들은 기진맥진, 강석은 싱글벙글. 병사들은 기진맥진, 강석은 싱글벙글. 제장군은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가자! 한편 그 시각 천자가 납치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조정의 원로 대신 태위 양표. 이각과 곽사를 갈라놓기 위해 이번 음모를 주도했던 그는 뜻밖의 사태 전개, 당황함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천자께 누를 끼치고 말았구나. 안 되겠다. 내가 나서서 두 사람을 화해시켜야겠어. 이간질할 때는 언제고요. 참. 양편은 다시 이각과 곽사를 화해시키기 위해 조정 대신들을 모두 이끌고 곽사의 진영을 찾았다. 대장군, 나라의 기둥인 두 분의 불화로 폐하와 백성들의 고초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제 그만 이각 장군과 화해를 하시지요. 아이, 뭐야! 이각 그놈이 천자를 납치해갔어. 아이, 그런데 나보고 그런 비열한 놈과 화해를 하라고? 놈이 죽든 내가 죽든 끝장을 보고 말 것이야! 대장군! 이렇게 계속 다투다간 둘 다 모두 공멸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 무엇이 어쩌고 어째? 이 조정 대신이라고 대접해줬더니 어디서 감히 그따위 소리를 입에 담느냐? 여봐라! 여기 이자들을 모조리 체포해서 옥에 가두거라! 대장군, 이게 뭐 다른 짓입니까? 이각이 천자를 납치했으니 난 너희들이라도 납치해야겠다. 그래, 어디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고! 놓아라, 이놈들아! 놓아라! 이각과 곽사, 이들의 더러운 전쟁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사소한 오해로 빚어진 이각과 곽사의 갈등은 어느새 권력을 독점하기 위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었다.
사활을 건 양진영의 시가전으로 한나라 수도 장안은 초토화됐고 백성들의 고초는 극에 달하고 있었다. 주군, 왜 그러나 가후? 연일 계속되는 시가전으로 백성들의 고통이 극심합니다. 뭔가 대책을 마련하셔야겠습니다. 대책이라니? 거리 곳곳에 병사들의 시신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장안이 온통 시체 썩는 대로 진동할 것입니다. 이거 봐, 가후. 아, 그런 것까지 내가 일일이 신경을 써야 되냐? 아, 시신들을 와서 한꺼번에 묻으면 될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야. 이런 비상시국에 그 정도 고통도 감수 못하냐? 이 백성들이 자세가 안 돼 있구만, 이거. 가난한 평민 출신으로 벼락 출세를 한 이각. 그러나 이런 자일수록 과거를 쉽게 잊곤 한다. 그는 백성들의 고초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죽은 그뿐이 아닙니다. 전투에 동원된 말과 가축들의 죽음이 넘쳐납니다. 그대로 땅에 묻었다간 환경 재앙이 우려됩니다. 환경 재앙이라니? 매몰된 가축 폐기물에서 흘러나온 침출수가 식수를 오염시키고 토양을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2차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치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봐, 가후. 내가 예전에 농사 지어봐서 아는데 침출수는 가만 놔두면은 땅 속에 정화작용을 거쳐서 훌륭한 퇴비가 되는 거야. 자넨 자연의 힘을 무시하는 거냐? 에이? 환경 오염이 아니라 이거는 환경에 득이 되는 일이야.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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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이야. 이각이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던 그 시각, 이각의 부하들에게 납치된 천자 헌재는 측근의 몇몇 환관들과 함께 미호성에 감금됐다. 한때 동탁의 별장이었던 미호성은 이미 폐허가 돼 있었고 천자의 거처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폐하! 수라를 두시지요. 또 찬밥 한 덩어리와 김치뿐이로구나. 이것이 천자의 수라상이란 말인가? 폐하! 만극하옵니다. 이 밥상을 보니 김소훈님의 수필, 가난한 날의 행복이 떠오르는구나. 왕후의 밥, 거린의 창. 이 밥상이 정녕 그와 같지 않은가? 그래도 수필 속의 그 밥상엔 부부의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었어. 하지만 내 앞에 놓인 이 밥상에는 이각의 차가운 냉소만이 담겨있고. 밥상이 뭐야가 어떻다고! 에이, 천자폐해! 밥상에 불만이 많은가 보지? 이각 장군, 벌써 일주일째 찬밥과 김치만 먹다 보니 모두가 영양결핍에 시달리고 있어요. 단백질을 보충할 만한 고기나 생선을 좀 줄 수는 없겠어. 정 안 되면 줄줄이 서 있는 비엔나 소시지라도. 일국의 천자가 찬을 구걸하고 있다. 그러나 이각의 반응은 냉담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 때문에 요즘 주부들의 시름이 얼마나 깊은 줄 아나? 하루하루 밥상 차리는 일이 주부들에겐 곤욕이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면 이런 시국에 뭐? 비엔나 소시지? 비엔나 소시지? 백성들 앞에 모범을 보여야 될 천자가 어딜 감히 반찬 투정을 하고 있어, 이게. 찍소리 말고 주는 밥이라 감사히 먹도록 해. 알겠네? 얘들아, 가자. 저런 무례한 놈을 어찌 거의 천자이야. 모두들 그만하세요. 그만! 이게 다 짐에. 부덕의 소치입니다. 폐하, 소신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드리세요. 이각의 부하 중 가후라는 인물이 있사옵니다. 가후? 예. 그는 비록 이각의 부하입니다만
아직 한실의 은덕을 잊지 않고 있는 보기 드문 인물입니다. 그를 불러서 한번 도움을 청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로부터 며칠 후 헌재는 가후를 은밀히 미호성으로 불렀다. 폐하, 부르셨사옵니까? 그대에게 묻겠다. 그대는 이각의 신하인가? 아니면 한나라의 신하인가? 폐하, 저는 한실의 신하이옵니다. 한실의 신하라면 그대는 짐의 마음을 아는가? 폐하, 비록 지금은 부득이하게 이각을 위해 일하고 있으나 저 역시도 이각의 모도함에 치를 떨고 있사옵니다. 가오, 그렇다면 날 좀 도와다오. 날 위해서가 아니라 가련한 이 나라 만 백성을 위해 도와다오. 폐하, 실은 제게 한 가지 계책이 있사옵니다. 이각은 스스로를 대사마라 칭하고 있지만 정식으로 제수받은 벼슬이 아니옵니다. 이번 기회에 정식으로 이각에게 대사마의 직위를 내려주시옵소서. 이각에게 벼슬을 내리라고? 그것이 짐에게 어떤 도움이 된다는 말인가? 미신에 집착하는 이각은 벼슬이 오르면 그 공을 모두 무당과 도사들에게 돌릴 것입니다. 그럼 부하 장수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반드시 이각 진영에서 내분이 일어날 것이옵니다. 부디 저를 믿고 계책을 따라주시옵소서. 가후의 계략은 적중했다. 총애하는 무당과 도사들을 진중에 상주시키고 있던 이각은 천자로부터 대사마의 직위가 내려지자 이 모든 공을 그들에게 돌렸다. 이 모든 게 무당들이 지성으로 기도를 드리고 날 위해 굿을 해준 덕분이다. 그들에게 큰 상을 내려라. 이각의 부하 중에 양봉과 송과라는 인물이 있다. 이들은 이각군의 최전방 야전 지휘관이었는데 이런 두 사람이 어느 날 밤 은밀히 회동을 가졌다. 이번 송과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에? 못 참겠다니? 우리 대장 이각이 하는 짓을 더 이상 못 참겠다고. 공은 다 무당 도사들 탓뿐이고 과가 있으면 그 무조건 우리 탓이고 이런 자를 어찌 죽음으로 섬길 수 있겠나? 하긴 내 부하들도 요즘 불만이 많아. 더구나 천자를 납치해서 대형 무도한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어. 이러다간 우리도 역적이 되고 말 거야. 아, 그럼 어쩌면 좋지? 송과, 우리가 먼저 손을 쓰면 어떨까? 손을 쓰자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각을 제거하자고. 자네와 내가 힘을 합치면 반드시 성공할 거야. 성공만 하면 우리도 이각처럼 일인자가 되는 거지. 아, 좋아, 양봉. 그렇게 하자. 디데이는 내일 밤 자정. 진영에서 불길이 치솟으면 이각의 본질을 급습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런데 지금 양봉과 함께 구태타를 모의하고 있는 이 송과란 인물에겐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다. 그건 바로 입이 싸다는 것이다. 야야야야야야야. 그 세상 일이란 모르는 거야. 미천한 놈이 어쩌다 천하를 잡았지만 이제 그것도 얼마 안 남았어. 두고 봐. 이각도 이제 끝장이니까. 그는 이런 중차대한 비밀을 이렇게 부하들 앞에서 떠들고 다녔다. 거기다 자신의 미니 홈피에 이런 글까지 남긴다. 내 일밤 자정이 되면 역사가 바뀐다. 온 천하가 뒤집어질 것이야. 개봉 박두.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와이프에게 전화질까지 하고 있다. 여보, 난데. 당신 그동안 고생 많았어.
군인 남편한테 시집 와서 허구한 날 이사만 다니고 고생만 죽도록 시켰지. 근데 이제 고생 다 끝났어. 앞으로 당신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게 될 거야. 에? 그게 뭔 소리냐고? 왜 이런 미닛? 기다리고 있어봐. 내일 밤만 되면 알게 될 거야. 사랑해 여보. I love you. 양봉과 송과의 구태타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중앙의 권력을 놓고 곽사와 치열한 격전을 치르고 있는 이각의 진영에서 무종의 쿠데타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다. 음모의 주역은 바로 이각군 최전방 지휘관 양봉과 송과. 그러나 송과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일은 틀어지고 만다. 아, 여보세요? 아, 김 기자! 오랜만이야. 나 송과야. 아, 내가 다른 게 아니고 자네한테 특종 하나 줄까 하는데. 싫은 말이지. 내일 밤 자정이 되면 아주 큰 일이 날 거야. 응? 송관은 이렇게 온 천지 사방에 자신의 굿데타 계획을 떠벌리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걱정 마라! 뭐야? 무슨 일이야 이거? 송과, 너를 내란 선동 및 국가 반역죄로 체포한다. 에? 얘들아! 이놈을 끌고 가! 체포된 송관은 잠시 후 이각 앞으로 끌려왔다. 송관! 니놈이 감히 날 죽이겠다고? 장군,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제가 감히 장군을 죽이려 하다니요. 이 어리석은 놈아! 네가 여기저기 떠들고 다닌 증거들이 여기! 여기 다 녹취돼 있다. 어디 한번 들어봐. 에이, 내일 밤 자정이 되면 이각은 밥 숟가락을 놓게 될 거야. 그게 무슨 소리냐고? 아, 참 이 사람 맑기 못 알아듣네. 이각이 저 세상으로 가게 됐단 말이지. 그 늑대 같은 인간도 이제 끝장이다. 그런 얘기지. 자, 이래도 발뺌을 할 거냐? 내가 밥숟가락을 놓게 된다며? 장군, 뭔가를 오해하셨습니다. 그 밥숟가락을 놓는다는 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니? 아, 이제 서민들이나 쓰는 밥숟가락을 버리시고 나이프와 포크로 식사를 하시는 귀한 몸이 되셔야 한다. 뭐? 이런 뜻이지요. 아, 좋아. 그럼 그건 그렇다 치고 내가 저 세상으로 가게 될 거라며? 장군, 제가 말한 저 세상이란 죽는다는 뜻의 저 세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꿈꾸는 이상향, 노스텔저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내가 늑대 같은 인간이라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사운데 늑대는 한 마리 암컷과 평생을 함께하는 보기 드문 지조와 절개를 가진 동물입니다. 장군의 한결같은 충성심을 늑대의 일편단심에 비유한 것이지요. 예, 예. 이봐, 송과. 예, 장군. 네 놈의 변명은 잘 들었다. 근데 난 너처럼 말 많고 수다스러운 놈은 딱 질색이다. 여봐라! 당장 이놈을 끌고 가서 처형해라! 아, 장군! 처형이라뇨? 아, 지금 말씀하신 처형이란 제처의 언니를 뜻하는 그런 처형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쵸? 빨리 끌고 가서 처놈의 입 좀 다물게 해라! 어서! 송관은 그렇게 처형됐고 함께 반란을 모의했던 양봉은 도주했다. 이로써 반란은 성공적으로 진압됐는데 그러나 가장 강력한 두 선봉장을 잃은 이각의 군세는 급격히 약화됐다. 더구나 장기간의 전쟁으로 병사들의 사기는 저하되고 있었고 이런 사정은 이각의 라이벌 곽사도 마찬가지였다. 장군, 이제 그만 곽사 장군과 화해하는 건 어떨까요?
나도 그러고 싶다만 도저히 자존심상 내가 먼저 손을 뻗기가 좀 그런데.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 이들의 추악한 싸움을 보다 못한 완성태수 장제라는 인물이 대군을 이끌고 장안을 포위했다. 한때 동탁 4인방 중 한 명이었던 장제는 옛 동지들에게 이렇게 엄포를 놓았다. 이각 각사 두 장군은 전쟁을 중지하고 예전처럼 천자를 확실히 받들도록 하라. 내 충고를 거절한다면 지금 즉시 장안으로 진격해 들어가 볼 거야. 계속되는 소모전에 지쳐있던 이각과 각사는 자의반 타의반 마침내 전쟁을 중지했다. 그리고 휴전협정에 조인하기 위해 두 친구는 오랜만에 어색한 조우를 한다. 이각, 오랜만이다. 그래, 반갑다. 그동안 미안했다. 내가 좀 심했지? 아야야, 내가 더 심했어. 친구 사이에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그러게 말이야. 이각, 지난번에 전장에서 너한테 시베리아 같은 놈이라고 욕한 거 미안해. 나는 뭐 안 그랬냐? 너 보고 십장생 같은 놈이라고 욕했잖아. 내가 더 미안해. 너는 그냥 욕만 했지. 나는 이 모션까지 취했어. 이거 이거 검지랑 중지 사이로 여기 엄지손가락 요 큰 거 요거 넣고 막 이랬어. 나 그건 그 정도는 애교지. 나는 왼손으로 오른손목 잡고 너한테 막 이거. 내가 너 잘못했지. 아이, 난 있지. 빨간색 연필로 네 이름 썼어. 100번도 넘게 썼어. 넌만 그래도 연필을 썼지. 난 유성펜으로 써서 지워지지도 않아. 야, 이거! 인터넷에 떠도는 거 네 찌질한 졸업사진. 그 사진 알지? 어? 그건 내가 올린 거야. 야,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 난 인터넷에 성우 이철용이 재수 없다고 막 욕해놨어. 야! 이거 확인해. 이거 웬만하면은 그 본명은 건들지 말지. 알고 보면 걔 착해. 아니 이철용이 걔가 무슨 잘못이야? 야, 너 선배한테 미안하다. 미안. 어쨌거나 전쟁은 그렇게 종결됐고 나치됐던 헌재는 3개월 만에 무사히 환궁했다. 전쟁으로 고초를 겪은 백성들의 민생을 살펴볼 것이니 경들은 모두 나를 따르시오. 궁으로 돌아온 헌재는 신하들을 이끌고 거리로 나섰다. 그리고 그곳에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전쟁의 참상을 목격한다. 거리 곳곳엔 수많은 병사들의 죽음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고 부패하기 시작한 시신에선 파리가 들끓고 악취가 진동했다. 그러나 굶주림과 공포에 지친 장안의 백성들은 누구 하나 이 시신들을 거두지 않고 있었다. 이것이 정녕 인간 세상의 모습이란 말인가? 못난 천자를 만난 가련한 백성들이 이 죽음 앞에 참 고개를 들 수가 없구나.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은은한 목탁 소리와 함께 스님의 연불 소리가 들려온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품에 스님의 연불 소리는 더더욱 드높아져 간다. 기도 드릴 때 단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언제는 이 괴이한 스님을 부른다. 나무관생보살 부르셨습니까 전자패야? 스님께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네. 첫째, 스님이 왜 캐롤을 부르시는 겁니까? 믿음이라 하는 것은 신성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 종교라 해서 그 틀린 것이 아니라 다만 다른 것일 뿐이다. 목탁을 치며 캐롤을 부르든 풍금을 치며 경을 했든
믿음이라 하는 것은 다 똑같은 것이다. 땅밟기 뭐 이런 뭐 배타적인 행동 같은 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이 장안거리에서 지금 뭘 하고 계신 겁니까? 마, 이곳에서 끔찍한 살생이 저질러졌다. 마, 이런 소식을 듣고 가련한 중생들의 극락왕성을 빌고자 이래온 것이다. 이런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님,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아무리 목적이 수단을 정당하는 그런 세상이라지만 살생만은 안 된다. 인간뿐 아니라 이 말 못하는 미물이라 하더라도 살생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아, 이놈 파리 새끼. 스님, 방금 살생은 아니던데. 아, 잠깐 기절시킨 겁니다. 오해하신 것 같은데 지금 자고 있는 겁니다. 스님께 한 가지 고견을 청하고 싶습니다. 이 난세를 해치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해줄 방법이 없을까요? 폐하, 폐하가 계실 곳은 이곳 장안이 아니라 낙양입니다. 폐하의 선조들이 잠들어 계신 낙양으로 돌아가셔서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야 한다. 그런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 참으로 명철이십니다. 맞습니다. 짐은 낙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스님의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저는 그럼 이만 돌아보겠습니다. 루돌프 사슴 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만일 내가 봤다면 나무 간생 보사. 이각과 곽사의 오랜 전쟁으로 한나라 수도 장안은 폐허가 돼버렸다. 전쟁의 끔찍한 참상을 몸소 겪은 천자 헌제는 어느 날 중대한 결심을 한 듯 조정의 중신들을 불러 모았다. 경들은 들으시오. 동탁에게 끌려온 이래로 짐은 이제 이곳 장안이 지긋지긋해졌어. 그래서 난 결심했어. 예수도 낙양으로 돌아갈 것이오. 하지만 폐하, 이각과 곽사가 허락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알리지 않고 오늘 밤 몰래 장안을 떠날 것이오. 그러니 날 따르고자 하는 신하들은 지금 즉시 채비를 차리도록 하시오. 헌제는 그렇게 야반 도주를 결심했다. 그리고 그날 밤 헌제는 황후를 비롯한 조정 중신들과 궁녀들을 이끌고 낙양을 향해 출발했다. 우리들의 그리운 예수도 아름다운 내 고향 낙양으로 간다. 자, 출발하라! 그러나 천자가 장안을 탈출했다는 소식은 곧바로 곽사에게 전해졌다. 곽사는 격노한다. 아이란 건방진 천자놈! 감히 탈출을 해! 좋아, 어디 두고 보자. 밖에 아무도 없느냐! 예, 장군! 누구셨습니까? 지금 즉시 완전 무장을 갖춘 철기병 천령을 이끌고 장안성 동쪽에 위치한 폐릉교로 가라. 폐릉교요? 그래! 천자의 행렬이 낙양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다리를 지나야 한다. 아니, 너희들은 발빠른 기병을 이끌고 앞서가서 그 다리를 철통같이 지키고 있거라. 그런 다음엔 어쩝니까? 이제부터가 중요한 대목이니라. 난 천자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다. 하지만 얼굴만 보고 싶다. 몸은 보고 싶지 않다. 꼭 살아있지 않은 얼굴이라도 상관없다. 뭔 말인지 알겠지? 아이, 그럼요. 저희가 무슨 바본가요?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했어요. Understand? No problem. 걱정. 내가 아끼는 이 보금을 가져가라. 절대로 실수해서는 안 된다. 뭔 말인지 알겠지? 예스! 박사의 부하들이 이끄는 철기병들은 그렇게 폐릉교를 장악했다. 그리고 잠시 후 박사 예상대로 천자 일행이 폐릉교에 당도했다. 아, 이럴 수가.
저건 곽사의 군대 아닌가? 예, 곽사의 병사들이 벌써 패릉조를 지키고 있사옵니다. 이대로 돌아설 순 없어. 사생결단으로 싸워서 물리칩시다. 우리 일행은 늙은 나신과 궁녀들 뿐이옵니다. 맞섰다가는 전멸을 면치 못할 것이옵니다. 아니, 그럼 어쩌란 말인가? 천자의 일행은 단속에 걸린 음주운전자처럼 나가지도 못하고 물러서지도 못하는 난처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 모두가 겁에 질린 가운데 마침내 행렬은 폐릉교 앞에 다다랐다. 정지! 천자의 행렬은 멈추시오! 그대들은 누군데 감히 천자의 행렬을 가로막는 것인가? 우린 곽사대장군의 부하들입니다. 천자 폐하께 볼일이 있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대들이 내게 볼일이 있다고? 예, 폐하! 곽사대장군께서는 저희들에게 폐하의 얼굴을 취하라 하셨습니다. 짐의 얼굴을 취하라니 그게 무슨 소린가? 곽사대장군께서는 폐하의 얼굴을 다시 뵙고 싶다 하셨습니다. 꼭 생존에 계신 얼굴이 아니라도 괜찮다 하셨고요. 그게 무슨 뜻인가? 모르시겠어요? 아, 바로 이런 뜻이지요. 폐하, 이 휴대폰 받으세요. 아니, 이걸 왜 주는 건가? 아니, 그걸로 셀카 좀 찍어주세요. 예. 곽사 장군께서 폐하의 얼굴을 보고 싶다 하셨습니다. 몸은 필요 없다고 예. 하셨으니까 여기. 얼굴만 가까이 대시고 몇 방 찍어주세요. 내 얼굴만 보고 싶다는 게 그런 뜻이었는가? 아이, 그럼 무슨 뜻인 줄 아셨어요? 아유, 놀라셨구나. 자, 어서 찍어주세요. 알겠네. 자, 여기 있네. 아, 자, 어디 보자. 와, 잘 나왔죠. 잘 나왔죠. 배하, 얼짱각도로 찍으셨네. 와, 저 그럼 이만 가도 되는 건가? 아유, 그러면! 아유, 저희도 할 일 다 했어요! 좀 더 퇴근합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배하! 천자의 일행은 그렇게 폐릉교를 무사히 지나가고, 잠시 후, 곽사가 이끄는 정예 부대가 도착했다. 명령은 잘 수행했겠지? 그럼요. 명령대로 천자의 얼굴을 확보했습니다. 수고했다. 그래, 천자는 어딨나? 여기 있습니다. 대장군. 뭐야 이게. 왜 휴대폰을 주는 거야? 아이, 장군님. 요즘은 휴대폰도 워낙 좋아져서 사진빨이 기가 막힌다. 자, 이거 보세요. 우와. 천자의 얼굴이 아주 잘 나왔죠? 곽사는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온다. 아이고, 도이가. 아이, 그러니까 니들 이 천자의 얼굴을 확보했다는 게 요요요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럼요. 아까 내가 너희들한테 줬던 그 검, 그거 이리 다오. 예, 저기, 안 그래도 이 검을 저한테 왜 주셨는지 그게 살짝 이해가 안 갔거든요. 이 검을 내가 왜 줬느냐는 말이다. 이걸로 이렇게 천자의 목을 치라고 준 거야. 이 어리석은 놈들아! 그런 뜻이었구나. 천자의 탈주로 박사는 이성을 잃고 만다. 그는 대군을 이끌고 마침내 천자의 행렬을 추격하는 데 성공한다. 이제 천자 따윈 없다. 천자를 비롯한 저 무리들을 모조리 불살시켜라! 일촉즉발, 위기의 순간.
그런데 바로 그때 한 무리의 병력이 바람처럼 나타나 곽사의 앞을 가로막는다. 그 선두에 선 인물은 바로 얼마 전까지 이각의 부하였던 양봉. 멈춰라! 곽사는 천자의 허가를 욕보이지 말라! 아니 뭐야 이건 또... 넌 뭐하는 놈이냐! 난 이각군의 특수부대 대장이었던 별장 양봉이라고 한다! 양봉이면 별장에서 벌이나 치고 있을 것이! 감히 네 앞을 가로막아! 남의 귀한 이름 갖고 장난치지 말고 어서 싹 물러가라! 아 이런 건방진 놈! 얘들아! 당장 저 양봉인지 뭔지 아는 벌떼들을 모조리 쓸어버려라! 그런데 양봉의 부하들 중 유난히 눈에 띄는 한 장수가 있다. 한 손에 큰 도끼를 들고 동행으로 누비는 그의 활약 앞에 곽사의 군대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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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로 이마까 아우 아우 깐네 또 대부를 휘두르는 장수의 맹활약 앞에 당황한 곽사의 군대는 결국 퇴각하고 말았다. 이를 지켜보던 헌재는 장수의 용맹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참으로 놀라운 솜씨였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하동 양군 출신으로 양봉 장군을 따르고 있는 서황이라 하옵니다. 헌재는 마침내 장안을 탈출했다. 천자를 끼고 천하를 호령했던 이각과 각사는 다시 다급해졌고 두 친구는 손을 잡았다. 아, 이봐 이각, 이 천자가 낙양으로 가서 제후들을 불러 모은다면 우린 졸지에 역적이 되는 거야. 그래, 그렇게 놔둘 수는 없지. 천자고 뭐고 이젠 이판사판 빨래판이다. 이 어디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고. 나도 같은 생각이야. 이제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 천자를 죽이는 거야! 이각과 곽사는 작심을 했다. 천자를 죽이기로 결심한 것이다. 이들은 농림의 도적 무리들을 비롯한 서량 땅의 온갖 장정들을 끌어모아 무려 10만의 대병력을 조직했다. 모두들 들어라! 이제부터 우린 천자의 행렬을 추격한다. 목표는 오직 하나, 천자의 복이다. 전군 진격! 한편 그 시각, 헌재는 양봉이 이끄는 천여기 병력의 호위를 받으며 낙양을 향해 가고 있었다. 일동 경지! 폐하, 여기서부터는 산길이옵니다. 외람되오나 수레에서 내려 걸으셔야 할 듯하옵니다. 알겠네, 양봉. 언제는 황후와 함께 수레에서 내려 산길을 걷기 시작했다. 황후, 길이 많이 험하지요. 못난 천자를 만나 고생이 많습니다. 폐하, 제 걱정은 마시옵소서. 이쯤 견딜 수 있사옵니다. 들고 있는 그 가방을 이리 주세요. 내가 대신 들어줄 테니. 아니옵니다, 폐하. 전 우리나라 남자들이 여자친구 가방 들어주는 모습이 딱 칠색이옵니다. 그거야 무겁지도 않은 손바닥만한 가방을 들어주니 그런 것이고, 황후의 가방은 몹시 무거워 보이니 네, 들어주겠어. 아니옵니다, 폐하. 제가 들고 가겠습니다. 어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립니까? 내가 들어주겠다니까. 폐하. 왜 그러시오? 이때 오늘 입은 의상하고 깔맞춤 한 것이옵니다. 이 와중에도 백 색깔을 맞췄단 말이오.
여자들은 참으로 대단하구려. 백은 여자의 자존심이옵니다. 궁금한 게 있어이다, 황후. 예? 여자들은 왜 그렇게 백에 집착을 하는 겁니까? 대하, 그것은 남자들이 마차에 집착하는 것과 같은 이치옵니다. 알겠소이다, 황후. 어느덧 행녀는 산을 내려와 다시 수레를 타고 평지를 내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천둥 소리와 함께 한바탕 소나기가 뿌려지던 바로 그때. 양봉, 이게 무슨 소린가? 배아, 이각과 곽사의 추격군이 당도한듯 타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소왕! 소왕! 예, 장군! 내가 배아를 모실 테니 그대는 최선을 다해 적의 추격을 저지하라. 알겠다? 예, 장군! 전자를 잡아라! 전자를 놓치지 마라! 이각과 박사의 군대를 맞아 큰 도끼의 사나이 서왕은 붉은 빗줄기를 맞으며 오늘도 대활약을 펼친다. 아우! 있어요! 박사! 그러나 적군은 무려 10만의 대병력, 서왕의 용기도 어느덧 힘에 부치고 저지선을 돌파한 이각과 곽사의 추격군은 맹렬한 속도로 천자의 행렬을 쫓기 시작한다. 천자의 행렬이 눈앞에 있다! 놓치지 마라! 폐하, 가지고 있는 귀중품들 모두 길에다 버리십시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이각과 곽사의 부하들은 모두 농집의 도둑 출신들입니다. 재물을 보면 저들은 이성을 잃고 추격을 늦출 것이옵니다. 조정 중신들은 앞다투어 귀중품들을 길에 버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다급한 순간에 천자와 황후가 잠시 말다툼을 한다. 아, 대야! 황후! 선택을 버리시오! 대야! 24결 헬브르산 명품 신상이옵니다. 이 백을 어찌 버리라 하십니까? 황후! 어찌 한낱 백 따위와 목숨을 바꾸려 하시오. 이해주시오. 내가 건백! 양봉의 예측대로 길 위에 뿌려진 귀중품들 앞에 추격병들은 넋을 놓고 말았다. 이각과 곽사가 아무리 재촉을 해도 재물에 눈이 먼 병사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어서 천자를 추격해라! 아, 이런 멍청한 놈들! 천자 일행은 그렇게 가까스로 추격을 피하고 어느덧 섬서 지방에 다다랐는데 이곳은 옛부터 가난한 서민들과 농민들이 사는 고장이었다. 폐하, 오늘 밤은 이곳 농가에서 묵으시지요. 알겠네, 양봉. 기나긴 여행으로 천자의 몰골은 차마 안쓰럽기가 그지없었다. 그러나 농가의 주인은 이런 천자를 극진히 대접한다. 마, 비록 누추하지만은 오늘 밤은 편히 쉬시라. 그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고맙네. 필요한 거 있으시면은 제 아들놈들에게 뭐든지 얼마든지 시키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제들도 함께 농사를 짓고 있는가? 아, 원래는 셋 다 서울에 살았었는데 지금은 제 내려와서 저와 함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니, 왜 서울에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내려온 겐가? 그 이유는 아들놈들에게 직접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들에게다. 그래, 어디 한번 단발머리 첫째부터 이유를 얘기해보게. 천자님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네? 이 집 큰 아들 양락이. 네? 저 원래 서울 올라가서 밥장사 했던 거, 네? 너무 유명한 얘기 아시겠습니다만. 처음에는 그럭저럭 먹고 살만 했더랬지요. 그러나 최근 들어 참 식재료 값이
사정없이 뛰어오르는 이런 상황 견딜 수가 있어야지. 뭐 솔직한 얘기로 가게 월세도 못 내고 솔직한 얘기로 2개월 이상 밀린 네? 그런 상황. 거기다 대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1,000을 올려달라는데 1,000. 여기서 1,000원 이제 물론 1,000만 원입니다만 아무튼 뭐 있는 사람들이야 돈 천 우습겠습니다만은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죽으란 얘기. 네? 뭐 나라에서는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전세금 뭐 네? 보증금 내라 그러지만은 이자는 어떡하고 그 빚은 또 누가 갚아준단 얘기입니까? 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서울은 살 곳이 못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결론. 그래서 내려왔단 얘기지요. 네? 그럼 둘째는 왜 고향으로 내려왔는가? 예, 안녕하셨는지요. 둘째 석희인데요. 예, 대학 졸업하고 이력서를 한 100장 정도 써봤는데 다 떨어졌고요. 지방대 출신이라 해서 면접 볼 기회조차도 별로 없었습니다. 고시촌에서 일하며 알바 등등 하며 근근히 버텼는데요. 이젠 이력서 쓸 돈마저 없어서 이렇게 고향에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럼 셋째는? 네, 안녕하세요. 셋째 승엽인데요. 서울에서 뭐 운동하고 뭐 하면서 대학을 다니다가 등록금 때문에 뭐 할 수 없이 휴학하고 군대나 가려고 하는데요. 뭐 우리 대학만 해도 적립금을 막 수백억씩 쌓아놓고 있다고 하는데 그 돈 어디다 쓰려고 그렇게 해마다 등록금을 올리는 건지 등록금이 너무 오르니까 뭐 이제 부모님 뵐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또 기대했던 반값 등록금 뭐 이런 얘기들 학생들이 기대 진짜 많이 했는데 하나도 지켜준 게 없잖아요. 그것도 그냥 뭐 표들려고 그냥 해본 소리인지 웃겨 진짜. 헌재는 젊은 백성들의 딱한 처지 앞에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젊은이들의 꿈마저 지켜주지 못하는 내가 어찌 일국의 천자라 할 수 있겠는가? 모든 게 내 잘못일세. 날 꾸짖어 주게. 낙양을 향한 헌재의 고달픈 여정은 계속됐다. 그러나 낙양까지는 아직도 천리길. 길은 험하고 발걸음은 더디기만 한데 천자를 노리는 이각과 곽사의 추적은 집요하게 계속됐다. 폐하, 아무래도 이제 대책을 세우셔야 할 듯하옵니다. 대책이라니요? 낙양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이제는 버틸 만한 여력이 없사옵니다. 이대로라면 설사 낙양에 도착을 한다 해도 이각과 곽사에게 화를 면치 못할 것이옵니다. 지금까지 어가를 호위해온 양봉의 병사들은 추격병들과의 계속된 전투로 전력의 대부분을 잃고 말았다. 천자는 농림의 도적인 이낙의 무리에게 벼슬까지 주며 호위를 맡겼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폐하, 중원에 뜻 있는 제후들에게 도움을 청해보시지요. 제후들에게 도움을 청하라고요? 기주의 원소와 연주의 초조는 중원에서 그 위세를 떨치고 있사옵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청해보시는 것은 어떨런지요? 그들이 짐을 도와주겠소. 그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기대해봐야지요. 하북의 맹주 원소가 다스리고 있는 기주 땅. 이곳의 수도인 업성의 대회실에 원소 휘하에 기라성 같은 참모들이 모여앉았다. 모두들 들으시오. 낙양으로 도피 중인 천자로부터 구원의 요청이 왔어. 어찌해야 할지 그대들의 기탄 없는 의견을 듣겠소. 주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북당 제1의 모사 저수. 조조의 순욱과 비견되는 이 천재적인 인물이 지금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주군의 가문은 수대에 걸쳐 이 나라를 보필해왔습니다. 또한 하북의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정병은 100만에 달합니다. 이런 막강한 힘을 지닌 주군께서 만약 한뜻으로 천자를 보위한다면 천하의 그 누구도 우리와 맞서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절대로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조선은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그러나 반대파들의 의견도 만만치 않다. 우리 하복당의 물자는 풍부하고 군비는 넉넉합니다. 지금도 감히 천하에 맞설 자가 없는데 굳이 천자를 도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더욱 천자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에 천자의 명분까지 더해진다면 천하는 우리 차지가 될 것입니다. 한나라는 이미 민심을 잃고 천자 권위도 땅에 떨어졌어요. 이런 천자를 돕는 게 과연 우리에게 득이 될까요? 하진, 동탁, 그리고 지금의 이각과 곽사까지 모두 천자를 끼고도 다 제명을 다하지 못했거든요. 경론이 계속되는 가운데 원선은 좀처럼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아무래도 이 일은 중대한 사안이니 앞으로 좀 더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한 뒤에 결정하도록 합시다. 주군,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망설이다간 다른 제후에게 기회를 뺏길 것입니다. 그만하게 저수! 좀 더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자,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종료한다. 회의는 끝이 났고 저수는 하늘을 보며 탄식했다. 품 안에 들어온 천하를 스스로 뿌리치는구나. 안타깝도다. 기회는 이제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원소는 이렇게 기회를 놓쳤고 이제 공은 조조에게로 넘어갔다. 그리고 그 시각 조조 역시 연주성의 대회의실에서 막내들과 함께하고 있었다. 순욱, 지도를 펼쳐보게. 예, 주군. 천하는 이리도 넓은데 내가 차지한 땅은 고작 이곳 연주뿐이로구나. 주군, 지금은 난세이옵니다. 한줌 땅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천하의 대세는 언제든지 뒤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이지. 자, 그럼 순욱,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들의 행세는 어떤지 브리핑을 해보게. 주군, 오늘의 브리핑은 저 대신 미모가 저를 뺨치는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니, 특별한 분이라니? 기상캐스터계의 묵은지 박은지 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상캐스터 박은지입니다. 자, 조용, 조용, 조용! 무기하세요! 조용! 순욱, 아니 지금 한국 만성질환관리협회 홍보대사도 맡았던 월드미스 유니버시티 출신의, 아니 내가 MBC를 통틀어 제일 좋아하는 김주아 아나운서보다 조금 더 좋아하는 박은지 얼짱몸짱 기상캐스터가 대체 여길 왜 나온 거야? 왜 나왔는지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삼국지 제후들의 오늘의 날씨입니다. 먼저 하북의 원소입니다. 기주에서 형성된 고기압의 강력한 기압골을 형성하면서 전국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북 4개 주의 넘치는 자원과 풍부한 인재를 바탕으로 그 세력을 날로 확장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을 함부로 침범했을 경우 매서운 불화살이나 창검의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튼튼한 갑옷과 투구한 벌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형주의 유표입니다. 이 지역은 오늘도 따뜻한 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지난 수년간 단 한 번의 전쟁도 없이 평화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강동에서 발달 중인 손책발 태풍이 형주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 이제 박은지 열장 몸짱 캐스터, 이게 뭐 콜라라도 좀 마시면서 그 쉬엄쉬엄, 아니 뭐 하는 거야 좀 몸 좀. 아, 예, 여기 있습니다. 네? 제 사인 좀. 네, 콜라 마시면 살찝니다. 네, 다음 날씨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하남의 원술입니다. 하북에서 원소에 비견될 만큼 넓은 지역에 걸쳐 기압골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군주인 원술의 지나친 욕심으로 조만간 태풍이나 허리케인 혹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자연재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주의 유비입니다. 맑은 날씨와 궂은 날씨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태수 유비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 단결력은 큰 힘이지만 태풍 여포가 불어닥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네, 이 지역 주민들께서는 여포발 태풍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삼국지 제후들의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박수! 박수! 역시, 에? 박은지 일장몸짱 캐스터야. 저 박은지 캐스터, 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에, 저 같은 스타일 어때요? 아이, 농담. 어떠냐고. 아이, 난 농담이고. 자, 그럼, 나 조조의 날씨는 어떤 것 같소? 네, 장마 전선이 거치고 당분간 맑고 화창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교차가 좀 심하니까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랄게요. 브라보! 브라보! 박은지 캐스터! 이 순옥도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질문하세요. 네. 아, 전화번호가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렇게 일기예보는 끝이 났다. 그런데 회의를 마치고 막 회의실을 나서는 조조에게 전령이 다급한 보고를 전한다. 아, 마주. 좋은 소식하고 그리고 애매한 소식. 이게 두 가지 있습니다. 무엇부터 전해드릴까요? 네, 좋은 소식부터 한번 전해봐. 좋은 소식은 박은지 캐스터가 아직 남자친구 없다는 그런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확실한 확인하고 있다. 예,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구나. 야,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겠는데 몇 년생이랬냐? 아, 그러니까 자꾸 애드립 하지 말고 시간 많이 없으니까. 아, 그래. 그럼 애매한 소식은 뭐니? 아, 애매한 소식. 방금 전자파의 직사가 연주 땅에 도착했다는 소식. 천자폐하의 직사가 도착했다고? 천자는 지금 낙양으로 도피 중이라 들었는데 뭐 때문에 나한테 직사를? 그게 저도 막 좀 애매하고 참 뭔지 잘 모르겠어서 그래 내 애매한 소식이다 이래 한 것입니다. 그때 알았었는데 그래 지금 즉시 제장들을 다시 불러 모아라. 아무래도 오늘은 회의가 길어질 듯하구나. 이각과 곽사의 추격을 피해 낙양으로 도피 중인 헌제는 한나라를 구할 최후의 보루로 조조를 선택했다. 천자의 직사가 도착한 날 연주성의 대회의실엔 무거운 정적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천자를 도울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순간의 선택이 앞으로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이야. 그대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드려라 순욱. 일찍이 진나라 문공은 주나라 양황을 모심으로써 천하의 제후들을 복종시켰고 한고조께서는 의제를 위해 장사를 치름으로써 민심을 얻었습니다. 황건의 난 이후 오늘날 한나라의 국위는 땅에 떨어지고 천자의 존엄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이야말로 천자를 돕고 우리의 이상을 펼칠 때입니다. 의로운 군사와 함께 천하의 인심을 모은다면 우리가 꿈꾸던 큰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조금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위기 이퀄 기회! 절대로 놓쳐서는 안이 됩니다. 오케이, 순옥! 그래, 다른 사람의 의견은 더 이상 듣지 않겠다. 순옥의 말이야말로 바로 정답이요. 내 뜻과도 같다.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의 진로는 결정됐다. 지금 즉시 천자를 도우러 간다. 이것이 바로 조조와 원소의 차이. 조조는 영리하게 판단하고 명쾌하게 결단을 내렸으며 신속하게 움직였다. 자,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한시가 급하다. 우선 하우도는 지금 즉시 5만의 병력을 이끌고 천자를 쫓는 이각과 곽사의 추격병을 저지하라. 그리고 나머지 병사들은
철저하게 준비를 갖추고 낙양으로 폐하를 맞이하러 간다. 자, 고고고! 무! 조조의 군대는 전광 석화와도 같이 재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조조와 순욱의 가치관의 차이다. 두 사람은 천자를 돕는다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지만 그 속마음은 서로 달랐다. 순욱이 헌재를 돕고자 하는 것은 한실에 대한 진심어린 충심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조조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최종 목표를 향한 임시방편의 수단일 뿐이었던 것이다. 이런 두 사람의 가치관 차이로 조조와 순욱의 관계는 먼 훗날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된다. 낙양으로 천자 폐하를 구하러 가자. 전군 진격! 한편 그 시각 헌재는 모진 고초를 이겨내고 마침내 낙양에 도착했다. 그러나 헌재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동탁의 방화로 이미 잿더미가 되어버린 낙양의 폐허였다. 이럴 수가. 이것이 전부 낙양이란 말인가? 이것이 내 선조들의 도읍이었던 그 낙양이란 말인가? 후한 200년 수도 낙양의 처참한 폐허 앞에 헌재는 망연자실 할 말을 잃고 말았다. 네, 이제 조상님들을 어찌 뵌단 말이냐? 죄를 지었다. 만고의 죄를 지었다. 잿더미가 되어버린 낙양의 폐허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신하들은 임시로 움막을 짓고 천자의 거처를 마련했고 끼니를 구하기 위해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그 꼴이 영락없는 거지 신세였다. 자, 다들 뭐 있습니까? 예. 그런데 어디 그 좋은 것들을 한번 꺼내보이시다. 낙양에 도착한 지 어느덧 일주일째 조정 중신들의 거지 생활도 이젠 제법 익숙해지고 있었다. 저는 소세지를 맞추어 왔습니다. 어떤 소세지요? 쫄깃쫄깃 씹히는 식감. 거기다 가운데 치즈가 싹 들어있는 소시지. 아니. 포장을 벗길 때 한 번 이게 잘 벗겨지면 좋지만은 중간에 끊겨버리면 할 수 없이 이빨로 막 이래만 물어뜯다가 가끔씩 그 꽃다리에 그 쇠를 씹게 돼. 그래서 혓바닥에 쇠맛이 느껴지는 바로 그 소시지. 그것도 심지어 굵은 사이즈로 주워왔다는 그런 저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분. 내는 과자를 주워왔어. 어떤 과자입니까? 포장은 있다 하시만한데 안에 과자는 쬐끄만 들어있는 그 과자. 몇 개 집어먹지도 않았는데 금세 한 봉지를 다 먹어버리게 되는 그 과자. 야구공하고 전혀 달리 생겼는데도 대체 왜 이름이 그 홈런인지 늘 궁금한 바로 그 과자. 뭐가 태어날 방법이. 자,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쪼온 걸 꺼내지요. 어떤 거래요? 저는 음료실을 쪼왔습니다. 그거 어떤 음료수입니까? 다릅니다. 신하들이 이런 구걸 행각을 벌이고 있는 그 시각 천자와 황후 역시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었다. 태하, 수라를 드시죠. 오늘은 라면을 끓였습니다. 라면이요? 그 귀한 걸 어디서 구했습니까? 낙양이는 이미 라면도 씨가 말랐을 텐데. 태하, 장안에서 피난 올 때 몰래 숨겨온 것입니다. 자, 어서 드시지요. 그러십시다. 근데 겨우 한 봉지 끓인 것입니까? 아쉽지만 그것뿐이옵니다. 저랑 둘이 사이좋게 나눠 드시지요. 나 원래 꽃백인데 둘이 먹기는 양이 좀 적지 않소?
배야, 어서 드셔요. 알겠소이다. 자. 아, 저, 그런데 황후. 예? 황후는 그동안 제일 재미있고 감명 깊게 본 영화가 무엇입니까? 갑자기 영화는 왜 물으십니까? 그냥 몹시 궁금해지는구려. 글쎄요. 저는 고전을 좋아하는 편이옵니다. 로마의 휴일이나 카사블랑카 같은 그런 느낌 있는 영화? 역시 황후는 분위기가 있구려. 나는 말이요. 예? 이 영화를 참 재미있게 보았어요. 어떤... 백 투 더 퓨처! 아이고, 아이고, 이를 어쩌나. 제목을 말하다가 라면에 침이 튀고 말았네. 황후, 이거 더러운데 황후같이 귀한 사람이 먹을 수 있겠소? 대하, 지금 혹시 영화 제목 말하는 척 하시면서 일부러 라면에 침을 튀기신 겁니까? 혼자 드시려고요? 그럴 리가 있겠소.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뭐, 좋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도 재밌게 본 영화가 또 있습니다. 제목이 바로 미네잇. 황후,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까? 라면에 침, 아니, 게다가 이 노랗고 걸찍한 건 뭡니까? 이게 다 튀었잖아요. 폐하가 먼저 시작하셨사옵니다. 좋소. 그럼 황후는 무슨 노래를 좋아하시오? 난 이 노래가 좋더라고요. 김국환의 타타. 예, 그러셔요. 저는 원더걸스의 이 노래를 좋아합니다.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계속 이럴 거요. 폐하가 먼저 시작하신 일이옵니다. 천자와 황후가 그렇게 유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을 때 신하 한 명이 임시로 마련한 천자의 움막으로 다급히 뛰어들어왔다. 폐하, 큰일 났사옵니다. 큰일이라니? 이각과 곽사의 군대가 이곳 낙양으로 진격해 들어오고 있사옵니다. 뭐라고? 폐하, 어서 이 자리를 피하셔야 합니다. 됐습니다. 이제 도망치는 것도 지긋지긋해요. 어차피 도망쳐봐야 갈 곳도 없지 않소. 차라리 그냥 이곳에서 그들의 칼을 맞을 것이에요. 천자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헌제는 마침내 장안을 탈출해 한나라의 옛 도빈 낙양으로 귀향했다. 폐허가 돼버린 낙양에서 헌제는 왕실의 재건과 사직의 부활을 위해 애쓰지만 바로 그때 이각과 곽사의 추격군이 낙양으로 진격해 들어왔다. 폐하, 어서 이 자리를 피하셔야 하옵니다. 이제 곧 적병들이 금문에 당도할 것이옵니다. 됐습니다. 이젠 도망치는 것도 지긋지긋합니다. 어차피 도망쳐봐야 갈 곳도 없지 않소. 네, 차라리 그냥 이곳에서 그들의 칼을 맞을 것이오. 폐하, 선조들이 일으켜 세운 창업의 큰 뜻을 잊으셨사옵니까? 정녕 이 나라 만백성의 종묘 사직을 버리실 작정이시옵니까? 폐하,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폐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헌제는 친아들의 간곡한 청으로 또다시 피난길에 올랐다.
그리고 그 시각 이각과 곽사는 맹렬한 속도로 헌재를 추격해오고 있었다. 천자를 잡아라! 천자를 절대 놓치지 마라! 천자! 넌 이제 잡히면 죽었어! 도로 돌변한 이각과 각사의 군대를 피해 천자 일행은 가까스로 낙양을 벗어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전방으로부터 자욱한 먼지가 일며 수만의 대군이 그들 앞으로 진격해온다. 이럴 수가. 적병들이 이미 우리 앞길까지 가로막았단 말인가. 폐하, 저 깃발에 적힌 글씨를 보십시오. 저건 이각과 곽사의 군대가 아닙니다. 내가 근신해서 잘 보이질 않는구나. 깃발에 무엇이라고 써 있는가? 조조라고 적혀 있습니다. 조조? 그렇다. 천자의 부름에 응해 조조가 보낸 선봉군이 마침내 낙양에 당도한 것이다. 자! 자! 천자폐하께 경례! 충성! 폐하, 조장군의 명을 받고 달려온 선봉장 하우돈이라고 하옵니다. 오, 그대들이 조조의 부하들이란 말인가. 참으로 늠름하고 믿음직스럽구나. 조장군은 이제 곧 산동의 병마를 모두 이끌고 이곳에 당도할 것이옵니다. 그때까지 어간은 저희가 호위할 테니 안심하시옵소서. 천자는 순식간에 대군의 호위를 받으며 낙양으로 귀환했다. 이 뜻밖의 상황에 당혹스러운 것은 바로 이각과 곽사였다. 이봐, 곽사! 이게 무슨 조화지? 방금 전까지 거지꼴로 도망치던 천자가 어느 틈에 저런 대군을 거느렸단 말인가? 이각, 자네 신기루라고 하나? 신기루? 빛의 굴절로 인한 시각적 오해를 일으키는 현상이지. 사막이나 극지방처럼 대기의 온도차가 큰 곳에서 자주 일어나는데. 아니, 내가 보기엔 천자가 거느린 저 군대는 신기루 현상이 불러온 환영일 뿐이야. 아하, 허긴. 도망치기 바쁜 천자가 저런 대군을 모았을 리가 없지. 곽사, 그럼 단숨에 진격해서 저놈들을 때려 부수자! 오케이! 전군! 진격! 신기루의 군대는 강했다. 이각과 곽사는 여지없이 참패를 당하고 낙양성 밖으로 후퇴했고 천자의 어간은 무사히 환궁했다. 그리고 며칠 후 드디어 조조가 이끄는 본진이 낙양에 입성한다. 조조는 나폴레옹처럼 당당히 입성했고 카이사르처럼 열광적인 환호를 받았다. 그리고 배한성처럼 겸손했다. 신조조, 천자 폐하의 부름을 받고 지금 막 낙양에 도착하였사옵니다. 조장군, 참으로 고맙소. 아니옵니다, 폐하. 한실의 신하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이제 저 이각과 곽사의 무리를 물리치고 폐하를 다시 조장으로 모시겠사옵니다. 조장군, 그대야말로 진정한 이 나라의 충신이요. 조조의 눈부신 등장 앞에 난처해진 것은 이각과 곽사. 그들은 가후를 불러 대책을 논의한다. 이봐, 가후. 천자가 조조를 불러들인 모양이다. 이제 어쩌면 좋냐? 지금 이 시점에서 계책은 하나뿐입니다. 아니, 그게 뭔가? 무조건 항복하십시오. 그것만이 두 분 장군이 살 길입니다. 뭐가 어째? 예예. 항복? 이 자식이 이거 진짜? 아유, 그냥. 야, 너 그걸 말이라고 하냐?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이리 와. 아니, 이제
그러나 가훈은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우리 실력으로 조조를 꺾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살고 싶으면 무조건 항복해야 합니다. 아, 이거 내 자식이 끝까지! 야, 가오! 너 일어나! 너 죽었어! 대척회의는 난장판이 되고 말았다. 이각은 가후의 멱살을 잡고, 곽사는 가후의 머리끄댕이를 움켜쥐고 소동을 피운다. 내 머리끄댕이! 너무 싫어! 못나! 너 아까 한 말 취소해! 뭐? 우리 보고 항복하라고? 아무리 그러셔도 제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조조와 싸우면 우린 안패를 면치 못할. 아유, 이거 진짜 막 야야, 죽이한다고 때려봐. 오, 알았어. 오, 죽어라. 정말 이리 와. 죽을래. 한 번 죽어. 빨리 와. 제장들의 말대로 겨우 목숨을 건진 가훈은 밧줄에 묶인 채 막사에 감금됐다. 그리고 그날 밤, 밧줄을 이로 끊고 진영을 탈출한 가훈은 떠나며 이런 말을 남긴다. 이 아파. 이각, 곽사, 너희들의 시대는 이제 끝났어. 이제부터는 조조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야. 그래, 내 머리가 어디가 아니고. 다음날, 조조가 이끄는 산동의 병력과 이각, 곽사가 이끄는 서량의 병력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조조의 정예 병력은 또 한 번 자신들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야, 하우든! 하우든! 마린 메딕과 SCV를 이끌고 시즈러쉬를 감행하라! 적의 앞마당을 단숨에 괴멸시켜라! 예스! 드랍쉽을 이용해서 적의 멀티를 견제하라! 시저 탱크를 센터에 배치하고 벙크와 터렛으로 적의 러커 공격에 대비하라! 예스! 조조의 정예 병력은 일사불란한 움직임으로 적에게 타격을 가한다. 그러나 반대로 이각과 곽사는 전혀 호흡을 맞추지 못하고 있었다. 안돼, 이각! 저 나한테 병력 좀 보내줘! 어? 아니, 난 급해! 빨리! 안돼! 야, 너 도와줄 병력이 없어! 네가 나서 막어! 야! 망했다, 이거! 저기 망했어! 아야, 이각! 너 때문에 망했잖아, 나 지금! 야, 왜 나한테 그래? 네가 못해서 망해놓고! 안돼! 이거 진짜, 나네! 네, 죽은 적의 본진을 장악했습니다. 싸움은 우리가 이겼다. 이곽과 각사가 엘리 될 때까지 계속 공격하라. 이곽과 곽사는 참패했다. 그리고 조조는 완승을 거뒀다. 낙양에 입성한 조조의 첫 출발은 그렇게 화려하게 시작됐다. 이제부터 세상은 바뀔 것이야. 나 조조의 이름으로 상상 그 이상의 것을 보게 될 것이니 기대하시라. 커밍수. 천자를 보위하며 천하를 호령한다. 조조는 마침내 그 오랜 염원을 풀었다. 그리고 이제 천하통일의 대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기 시작했다. 오랜 전쟁으로 서민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다. 나라의 곳간을 풀어서 백성들의 민생고를 해결하도록 하라. 낙양에 입성한 조조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적극적인 친서민 정책을 펼치는 한편 느슨해진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했다. 조정의 공직자들은 들으라!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서민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도록 하라. 내가 해봐서 아는데 다 괜찮아질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따위 한간 소리라는 신하들은 그 자리에 땅을 파서 살처분하도록 하라. 그리고 한편으로 폐허가 된 낙양의 궁궐을 짓고 천자를 극진히 모셨다. 우리 가문은 3대에 걸쳐서 나라의 은혜를 입었다. 그 은혜를 갚는 길은 오직 하나. 한마음 한뜻으로 천자 폐하를 보필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 조조의 한결같은 마음이니라. 이런 조조의 행보에 조야가 모두 그를 칭송했고 인기는 하늘을 치솟았다. 역시 초조님이야. 뭐가 달라도 달라 이게. 그 이름만 되면 영화하고 놀이공원도 할인된다며? 100%? 하지만 일부 식견 있는 인사들은 이런 조조를 우려 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조조 저전 동탁이나 이가 곽사의 무리와는 차원이 다른 인물이다. 앞으로 한실의 운명은 조조 이 사람의 뜻에 따라 좌우될 것이야. 한나라 조정의 신하정 태사령 왕립이란 인물이 있다. 태사령이란 천문과 역법을 통해 나라의 기흉화복을 예측하는 직책인데 하늘의 기운을 살펴 날씨와 일기를 관측했고. 배야, 앞으로 당분간은 아주 맑은 날씨가 쭉 이어지겠다. 날씨 쨍쨍 좋겠다는 그런 확신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별들의 움직임을 통해 나라 안팎에 큰 일을 점치고 앞일을 예측했다. 이대로만 가면은 앞으로 쭉 이대로만 하면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다 부러워하는 좋은 선진국이 될 것이다. 그런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가 대란, 전세 대란, 그리고 교육 대란, 환경 대란, 구제역 대란, 사방이 온통 큰 계란, 이 대란 투성이지만은 시간만 지나면은 다 잘 될 것이다, 잘 풀릴 것이다. 그런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제역으로 매몰된 소와 돼지 등이 140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하루에 처분해야 할 닭들이 수만 마리에 이르다 보니까.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 점성술은 한낱 미신에 불과하지만 고대인들에게는 그것은 하나의 학문이요 과학이었다. 그런데 이 태사령 왕립이란 자가 하루는 술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꺼냈다. 근데 요즘 이 천문을 이래 살펴보니까 태백성이 두 사이에서 북극성을 범하여 천진을 지나가고 그리고 화성은 역행하여 전관에서 태백과 만나니 이는 금과 화가 바뀔 운세다. 이런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내가 한 말이지만은 뭔 말인지 도통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방에 퍼져있는 조조의 눈과 귀들은 곧바로 이 말을 조조에게 전했다. 순욱,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죠. 왕립의 얘기는 한마디로 화성의 빛을 잃고 토성의 힘을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린가? 벌써 화성은 한나라의 별입니다. 그리고 토성은 주군을 상징하는 별이지요. 하늘의 기운이 주군의 용성함을 얘기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그런 뜻이란 말이지. 예. 가까운 화척은 바로 토성의 땅입니다. 그곳으로 도읍을 옮긴다면 주군의 기운은 더욱 강성해질 것입니다. 조정의 신하 중 친조조파로 분류되는 동서라는 인물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꺼냈다. 낙양은 이미 피폐해졌습니다. 또한 조정에는 조장군을 의심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세력들을 일소하고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도를 해야만 합니다. 수도를 다시 옮기자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허창은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곳으로 천도를 한다면 백성들은 넉넉해지고 장군의 입지는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며칠 후 조조는 천자를 배알했다. 그리고 감히 진언했다. 배하, 신이 생각하건대 낙양은 이미 수도로서의 기능을 잃은 지 오래이옵니다. 그러나 허창은 산물이 풍부하고 물자가 넉넉한 땅입니다. 그곳으로 천도를 하심이 어떠신지요? 헌재는 조조의 뜻을 거스를 힘이 없었다. 결국 또 한 번의 대대적인 천도가 단행되는데, 하지만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양봉과 한섬. 일찍이 장안으로부터 천자를 호위했던 두 장수는 큰 도끼의 맹장 서황을 앞세워 조조군에게 역습을 가했다. 아우! 도끼로 이마! 아! 내 이마! 아우! 야대! 똑각! 아! 내 맞박! 서황의 용맹에 반해버린 조조는 양봉과 한섬의 병력을 격파하고 서황을 품에 안았다. 서황! 그대는 양봉 밑에서 일하기엔 아까운 인재다. 앞으로 그댄 내가 보살펴 주겠노라. 날 위해 충성을 바쳐라. 예, 장군. 그래. 그리고 그 도끼로 난 까지 말고 나 조조의 적들을 마음껏 까부수거라. 명심하겠습니다, 장군. 조조가 이렇게 자신의 야망을 위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을 때 조조에게 패한 이각과 곽사, 그들은 어찌 됐을까? 이각, 빨리 와! 곽사야, 힘들어서 털 못 걷겠어. 내가 잡아줄게. 힘들어도 빨리 걸어야 돼. 안 그러면은 추격병한테 붙잡힌다고. 조조에게 패한 이각과 곽사에겐 어마어마한 현상금이 걸려있었다. 거느렸던 병력을 모두 잃은 두 사람은 추격병에게 쫓기며 산길을 헤매고 있었다. 나 아무래도 더는 안 될 것 같아. 배도 고프고 다리 삼차도 심하고. 야, 곽사야, 나는 놔두고 너 혼자 도망가. 그게 어서. 무슨 소리야. 널 놔두고 나 혼자 가진 않을 거야. 자, 이거 받아. 이게 뭐야? 내가 비상식량으로 팬티에 숨겨뒀던 초코파이야. 너 먹어. 곽사야, 고마워. 자식, 울기는. 우린 친구잖아. 어, 곽사야, 추격병들이 다 오나 봐. 너 빨리 도망가. 아니야. 어차피 더 이상 도망갈 것도 없어. 괜히 허심 쓰지 말고 우리 그냥 여기서 밤하늘의 별이나 감상하자. 오늘따라 유난히 별이 밝네. 그러게. 야, 우리 옛날 이등병 시절 생각난다. 배고프고 고생스러웠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참 행복했어. 맞아. 그때가 그립다. 우리가 꿈꾸던 미래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거지?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려서 그렇지 뭐. 다시 태어난다면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이젠 너무 늦었겠지? 이각과 곽사가 저쪽에 있다. 저놈들의 목을 살아! 친구야, 그동안 고마웠다. 나도 고마웠어, 친구야.